수원, 이 개정 전 수원이고요. 수원. 대상은 2등급 이상으로 잡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 한번 읽어보면 3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자연수고, 그 다음에 F는 다음을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A. 그러니까 다시 A가 또 자연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에는 4부터 30까지 FN의 값을 구하시오 해서 이제 딱 봐도 FN을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조건은 A가 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작거나 같다. 근데 저 점 중에서 로그가 있으니까 로그 성질 좀 알아야 되고, 직선의 기울기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뭐, 개념은 사실 2등급 이상으로 잡았으니까 다 알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두 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예를 들어, x1, y1, x2, y2,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최지영 선생님? x2-x1분의 y2-y1. 예. 이거가 이제 직선의 기울기의 공식이 되고요. 그걸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엔 로그 같은 경우는, 로그의 성질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여기서 다시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로그의 성질들 중에 몇 가지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FN 같은 경우가 쉽게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할 때 대부분의 경우 한두 번 점을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라고 그러죠? 어떤 규칙이 있는지 그걸 이제 추론해내는 과정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출연의 과정이 들어가서 아마 3분이 모자랄 것 같긴 한데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F4부터 F4부터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일단 조건 나를 보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좀 전에 그 공식을 사용하면 A-2분의 로그 NA-0, 그게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근데 가해 조건을 보면 A가 3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니까 A-1은 항상 0보다 크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A-1을 양쪽에다 곱해도 분호의 방향은 똑같죠. 그러니까 로그 N, NA가 2분의 1, A 빼기 2보다 작거나 같다. 마찬가지로 2를 양쪽에 곱하면 2 로그 N, A가 A 빼기 2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 2가 곱해졌을 때 그 지수로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로그 N A 제곱은 A 빼기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아무것도 안 곱해졌을 때는 밑이 N인 로그를 붙일 수가 있죠. 로그 N, N으로. 왜냐하면 로그 N은 1이니까 항상. 이러니까 붙일 수 있고, 또 마찬가지 방법을 이용하면 이 오른쪽이 로그 n의 a-2승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나 이제 n이 자연수고 밑이 같은 n끼리 밑이 같은 n끼리 로그를 비교할 때는 이제 로그 안에 결론이 이런 경우는 로그 안에 a 제곱이 n의 a 빼기 2승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죠. 그러니까 나 조건에서는 요 나 조건이 말하는 건 사실 이 부분이고, 이제 이 부분과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F4가 뭔지 F5가 뭔지 이런 걸 한번 찾아볼 텐데요. F4, 그러니까 N이 4인 경우, N이 4인 경우 보면 우리가 A 제곱이 4의 A 빼기 2승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 그럼 이제 A가 3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면 3의 제곱은 4의 3 빼기 2승, 그러니까 4의 1승. 근데 이건 맞지 않죠. 이건 맞지 않죠. 그러면 3의 3제곱은, 아니, 3의,
3의 제곱은 n이 4일 때. 예, 예. 그리고 a가 3일 때, a가 3일 때, 그다음에 a가 4일 때 4의 제곱은 여기다 넣어보면 4의 제곱. 그럼 이건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n이 f4가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n이 한 번 더 해보면 n이 5일 때 마찬가지로 a제곱이 5의 a 빼기 2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제 a가 3일 때 보면 3의 제곱 9가 되고 5의 3 빼기 2제곱이니까 5 역시 마찬가지로 안 되죠? 그리고 a가 4일 때 보면 4의 제곱은 16이고 이거는 5의 4 빼기 제곱 그러면 25 그럼 이건 맞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왠지 느낌에 F4도 오고 F5도 오고 계속 F5도 4고 A가 4일 때 만들고 했으니까 F4도 4고 F5도 4고 그러니까 왠지 계속 4일 것 같아서 답을 다 4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여기서 보면 지금 이런 경우 A가 4가 되는 순간 n의 제곱이 되죠. n의 제곱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 n이 9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n이 9가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n이 9일 때를 보면 a가 3일 지금 만족해야 되는 게 a 제곱이 9의 a 빼기 2 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 순간 a가 3을 집어넣으면 3의 제곱은 9고 이쪽은 9의 3 빼기 9. 그러니까 되죠. 여기서 보면 n이 9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3이면 바로 이 식을 만족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n이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으면 fn은 4가 되고 만약에 n이 9보다 크거나 같으면 fn은 3이 되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저 시그마 n은 4부터 30까지 fn은 n은 4부터 8까지 총 5개 항이 있으니까 5개 항 곱하기 4 그 다음에 9부터 30까지 몇 개 항이 있죠? 22개 항 그러니까 22개 항 곱하기 3 해서 20 더하기 66 그러면 86이 되겠습니다. 예. 질문 계십니까?